간의 대장정을 마친 특별 배틀 그 마지막 결전 2008 특별 배틀 결승 4회 연속 우승을 누린다 한국 성주 메바스는 택견의 관로 서울 강동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잘해준 우리 이제 선수분들한테 많이 많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성주 팀은 누가 봐도 뭐 지금까지 뭐 이제 결련 태권판에도 최강이고 또 누가 하나 또 뭐 못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도 왔다가 뭐 지금 조금 멈췄는데 우리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멋지게 한번 한판 합시다. 강도! 강도! 원래도 결승까지 올라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럼 오늘도 좀 선수들 좀 안 다치게 뭐 재미있게 경기해서 뭐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복 선수나 김유진 선생님이나 나머지 또 이재성 선생님, 최진석 선생님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서 오늘 시합도 좀 운이 좀 따르면 좀 안 좋은 결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3연패를 했고 강동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저희는 이번에 4연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촬영시간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없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큰 선수와 작은 선수가 붙었습니다만 또 작은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기의 그 특징을 살려서 경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얘기입니다. 단 유도처럼 옷을 붙잡고 찢어지는 것은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건 용서하자고 옷이 찢어지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옷은 못 붙였습니다. 지금 저렇게 서로 딱 붙어서 경기를 하는 경우는 둘 다 발길치보다 힘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으로 잡아 넘기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태권은 태권도와 씨름을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발로 얼굴을 찰 수도 있고 또 잡아 넘길 수도 있는데 이 두 선수 지금 아마 발로 차기보다는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또 순간적으로 얼굴을 차고 있습니다. 발로 얼굴을 차면 네, 넘어지긴 했지만 상대의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차다가 넘어진 것은 승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네,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두 선수 모두 무승부로 양쪽 모두 한 명씩 패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 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두 선수 모두 무승부로 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네, 양쪽 다 깃발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 조금 심해 보실 수도 있지만 이 결승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단히 좀 신중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선수고요. 홈팀의 김지호 선수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 대회에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경험상에서 많이 운동 실력은 뛰어납니다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네, 현재 청팀도 4명의 선수가 홈팀도 4명의 선수가 남팀 모두 동점 상황입니다. 중요한 경기이니만큼 선수들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같이 해주시면 선수분들 추운 날씨에도 같이 네,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응원해주시면 재밌습니다. 까라 까라 라고 하시면 네, 여러분 까라 까라고 하시면 선수들이 진짜 깝니다. 지금 청 선수의 발이 홍 선수의 얼굴에 맞았다고 지금 우리 홍팀 감독이 어필을 했는데요. 네, 홍 측에서 이의가 들어왔지만 정확한 가격으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정확히 맞아야 승부가 납니다. 홈팀의 안정적 선수 7.7승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우리 청팀의 안정적 선수 지금 홈팀의 김종 선수 지금 아주 처음 출전해서 예상으로 잘 지금 하고 있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발질이 대단히 아픕니다, 여러분들. 양선수 바로 홍선수 소극적인 경고. 네, 홍선수 소극적인 경기로 경고가 주어집니다. 경고가 세 번 주어지게 되면은요 자동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김주철 선수님은 지금 상품 감독이 정확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얼굴을 맞았는데 정확한 가격인지 아닌지 그건 역시 심판들이 판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주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양선수 가운데로 청측에서 빗 맞은 걸로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총의 정확한 가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옥! 택견배틀 3연패에 빛나는 경북 성주 지금 6위에 몰렸습니다. 청팀의 최우다운 지금 도찬주 선수 키가 189cm 아주 키가 큰 선수인데요. 2004년도 택견배틀 원년에 아주 우등을 날리는 선수인데 그동안 지금 쉬었다가 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선수도 오랜만에 경기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상을 불허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차고 자기가 아픈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프죠? 예. 제 주변이 안 아픈 척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집에 가면 밤에 진짜 아픕니다. 아직까지 4명의 선수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먹은 술이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준 술, 그 매실주를 탄 거 아닐까요, 선수님? 예, 지금 청팀에 지금 나온 장희국 선수 아주 발 차이가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오셨다가 운전 당할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가격으로 인정이 되어야 승패가 인정됩니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끼는 잡아넘길 수 있지만 한 번 잡아넘겨냅니다. 이래야 시름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바로 심판이 물러가를 외칩니다. 양진대 두 명씩 났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홈팀의 최진석 선수 네, 감독 겸 선수입니다. 네, 실력은 아주 좋으신데요. 지금 이번 대회 최연장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바뀔지 네. 나이 드신 분들 좀 격려해 주세요. 네네. 네,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제 막 몸이 말을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네, 힘이 먼저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다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지금 굴렸습니다. 네, 조심히 물러갈 거라를 먼저 외치셨기 때문에 승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견은 무려 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경기다 보니까 호구가 없기 때문에 발로 몸통을 차면 심하면 아주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몸통을 차는 것은 반칙입니다. 얼굴을 차거나 하체를 찰 수 있습니다. 찰 수 있습니다. 발로 몸통을 차는 것은 반칙입니다. 얼굴을 차거나 하체를 찰 수 있습니다. 찰 수 있습니다. 찰 수 있습니다. 발로 몸통을 차는 것은 반칙입니다. 얼굴을 차거나 하체를 찰 수 있습니다. 아주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수를 먼저 낼 것인지 지금 두 선수가 만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김성복 선수가 하는군요.
선수가, 청팀도 두 명의 선수가 양팀 모두 동점 상황입니다. 예, 지금 나온 홍팀의 김성복 선수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입니다만 성균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우수 태격군, 2006년도 우수 태격군에 뽑힌 아주 왕래 난리던 선수입니다. 자, 옛날의 기량을 계속 발휘할지, 또 장희욱 선수 역시 발차기도 빠르고 탄력이 좋은 선수여서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예, 현재 지금 양팀 다 두 명씩 남아있는 2대2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승부가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정말 승부의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지금 대단히 신중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지수를 좀 안 쓰고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서 결승을 했는데, 예, 또 지금 결승전에서 몇 번째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팀은 한 명 선수가, 홈팀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홈팀이 대단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3년째 지금 MVP 선수, MV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선수인데요. 지금 한 명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지금 체력 안배도 중요하고, 우리 홍팀의 김성복 선수 놀라기 때문에 승부를 빨리 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청선수를 지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남아있는 선수에게 또 승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는 아마 약간 첨 선수는 공격직이 돼야 될 것 같고 공 선수는 수비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청 선수가 아랫발 뛰기를 대단히 센 선수. 그런데 홍 선수의 특기가 그 아랫발 차는 걸 잡아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 선수가 아랫발을 안 차고 계속 붙어서 지금 팔로 제압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홍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차이가 특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거나 또는 시간을 5분을 소모해서 최소한 무승부로 끝내거나 그 다음 선수에게 그 승부를 결정짓도록 지금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블록하라! 만들어! 청선수 소극적인 경기 경고! 네, 청선수 소극적인 경기로 경고가 주어집니다. 경고가 세 번 주어지게 되면요 자동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블록하라!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만약 이대로 끝나게 되면은요, 청선수가 경고수가 하나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청선수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해서든 청선수는 지금 승부를 내야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요,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 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청 선수가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홈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유, 참외가 다 터졌네요. 네, 지금 청팀에서 열심히 공격했지만 홈팀에서 워낙 놀라니까 계속 시간 버티면서 시간 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청팀의 마지막 경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리는 결과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다시 샵 뛸 거 생각 못 했는데요. 우승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또 한번 뛰고 싶습니다. 가장 힘든데요. 예전에 많이 붙어봐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랫발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기선 잡았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안중석 선수가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요즘 워낙 그 기량이 향상되셔가지고 걱정했는데 잘 풀려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이렇게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많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준 그 결과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서로 이제 파악을 잘했고, 이제 저희들 선수들끼리 좀 서로 간에 그 친밀감이나 믿음이 많기 때문에 서로 아주 많이 믿고 따라줬습니다. 제일 이제 배승배 선수나 이렇게 안종석 선수들이 우리 워낙에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지는 한 이들에도 많이 힘을 빼고 많이 좀 우리 아랫발을 좀 많이 까라고 시켰습니다. 태기질 같은 게 좋고 발기질이 좋기 때문에 이제 높은 발이 같은 키가 상대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키 큰 선수를 내보내서 이제 높은 발로 승부를 냈습니다. 이렇게 잘 먹혔습니다. 내년 대회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리 팀이 평균 뭐 39에서 35 다 이제 뭐 장가들도 갖고 이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하자 했는데 이제 서로 상의를 해봐서 또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선수들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요. 충분히 뭐 좀 그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하네. 오늘 뭐 강동이 운이 좀 많이 뭐 실력도 좋고 운이 그쪽으로 간 것 같네. 축하드립니다, 강동.